하두자, 다두자.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흘입니다. 김성근 교수님죠. 584페이지. 로마트 3번.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 보겠습니다. 산마열흘 TV 제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07조.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번의 의의와 성격.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내국 통화, 위조, 변조의 성격과 동일하다. 2번의 구성요건에 이제는 객체 이외의 다른 구성요건으로는 내국 통화 위조 변조죄의 경우와 같다. 이제의 객체는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다. 내국 유통의 외국 통화, 내국이란 대한민국 영역을 말한다. 양가 1번의 유통. 유통이란 사실상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강제 통용력이 없다. 이 점에서 통용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유통의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전체에서 유통됨을 유효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이 부족하다. 사실상 유통되고 있으면 좋으므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양가 2번의 외국 통화. 외국의 통화 국권에서 발행된 통화를 말한다. 따라서 통화인 이상 원칙적으로 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 주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조족하고 또 외국 통용 외국 통화를 객체로 하는 구성요건이 별도로 있는 관계상 양자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그 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질 필요도 없다. 따라서 강제 통용력이 없는 외국의 기념주화도 국내에서 유통되면 위주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외국은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이거나 우리나라가 국외가 수립된 585페이지, 거심을 요하지 않는다. 후반자 4번,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 제207조의 3항,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화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번의 의무 성격,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제 성격도 앞에 위조 변조죄와 같다. 2번의 구성요건. 이제의 객체는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통화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진 통화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어야 하므로 강제 통용력이 있는 것이라고 일반인이 오해할 수 있어도 실제로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이 없는 것이라면 이제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확실하게 되면 이제의 객체로는 될 수 없고 다만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의 객체로만 될 수 있다. 3번 외국인의 국외권과 형법 제5조의 해석. 이 죄가 형법 제5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첫 번째로 우리 형법이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련하여 세계주의가 가고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제5조는 세계주의가 아니라 보호주의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제 형법 제5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통용되는 외국 통화를 외국에서 위조 변조하는 경우에 내국 유통, 외국 통화라는 달리 우리나라의 거래 안정과 공공의 신용이라는 586페이지 이제의 보호법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 그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그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